아유, 발이 아파가지고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참전 PD입니다. 줄자락 하나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. 이게 참 되게 할 말 없는 줄자예요. 줄자 써보시면 아시죠? 만약에 이런 프라치 줄자가 있다.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만든 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잡고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툭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. 뭐 헐겁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툭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식으로. 이게 굉장히 많이 짜증이 나는데 또 가야 되니까 귀찮잖아요. 근데 줄자가 이게 매장에 이게 있더라고요. 이게 저희 과장님이 알려주신 건데 조용히 많이 팔리고 있더라. 나도 먼저 봤는데 되게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. 걸면 안 빠져요.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. 우리 철공 작업할 때 무슨 줄자 쓰죠? 자석 붙어 있는 거 쓰죠? 그럼 보통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붙여서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그 아이디어 하나로 편하게 쓰시잖아요. 근데 나무는 안 붙죠? 그래서 얘네가 웃긴 게 여기다가 사포를 붙여놨어요. 사포를 붙여놔서 처음에 줄자를 제가 받자마자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유격 체크를 해봤거든요. 유격 체크를 해봤는데 사포 두께까지는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0.몇mm의 정밀 작업은 안 된다는 얘기죠. 근데 되게 편해. 이게 쓰다 보니까 이 안 빠지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작업이 너무 편하더라고요. 이렇게 줄자 제끼 나오면 저기 흐르잖아요, 끝에가. 자, 보세요. 헐겁죠? 근데 저기 끝에 보세요. 안 흘러내리죠? 이게 사포가 물고 있는 거예요. 이야, 끝입니다. 이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. 오토스탑도 아니고, 뭐도 아니고, 고무 케이스도 없고, 그냥 끝! 테이프 직진도 아까 봐봤는데, 2300에서 2500쯤에서 부러지더라고요. 지금 2300 정도. 이게 막 직진성도 그렇게 우수한 건 아니고 보통 25mm 폭의 줄자만큼 되는 요거 하나 붙여놓은 7m50에 막 쓰기 편한 줄자예요. 근데 기능이 없다는 건 뭐죠? 가볍다는 얘기죠.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크기도 많이 안 커요. 이게 모델명이 KMC-33SP 센티블랙. 과장님 비누보는 건 뭐죠? 센티블랙. 어이구 이게 수영 무게나 센티블랙 줄자로 쳐볼게요. 수영복이 나오네. 아이고. 만 원이 조금 넘어요. 검색을 해보니까 10,000몇백 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. 괜찮죠? 이게 줄자 7.5m에 만 원 조금 넘는 요거면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나중에 사포가 닳겠죠? 닳으면 요 기능은 없어지는 건데 그때 되면 아마 정밀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참 재밌는 줄자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어요. 아, 스파이더 훅이라고 나와있네요. 스파이더. 잡아준다고 해서 그런 일을 못했나봐요. 자! 끝입니다. 더 이상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. 저거 하나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거라서. 이게 조용히 많이 팔리고 있더래요. 이게 조용히. 알고 보니까 저런 기능이 있었네요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참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